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명절의 처치곤란인 남은 전으로 얼큰한 전지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 대파 2분의 1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묵은지 4분의 1 포기를 손가락 길이, 대략 4에서 5cm 정도로 썰어주세요. 김치 대가리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넣는 게 좀 더 시원한 맛을 낼 수는 있어요. 고춧가루 2, 새우젓 3분의 2, 다진 마늘 1, 간장 1, 소스 1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설탕을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전과 간장, 양파에서 충분히 단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설탕까지 넣으면 너무 단맛이 많이 돌아서 개운하지가 않아요. 냄비에 양파를 깔고 전과 김치, 양념장, 멸치육수 500ml를 넣어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전이 물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육수는 한 번에 1000ml 정도 만들어놔주시는 게 좋아요. 한 끼에 다 드시면 상관없지만 다음에 또 끓여서 드실 때 육수를 부어주면 싱겁지도 않고 맛도 좋아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얼큰하고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 일품인 전찌개가 완성입니다. 여러 가지의 전이 들어가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고 개운한 묵은지로 느끼한 맛을 잡아주니 맛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제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